장군, 먼저 퇴근. 무슨 일 있어? 엄마. 어. 얘 누구예요? 이거 너가 갖고 있었어? 누구예요? 본부장님, 저 자료실에 좀. 누가 준 거야? 누구야? 엄마 아는 사람. 엄마 친구? 민지 아줌마? 죄송해요. 전에 엄마 집무실에서 주웠는데 돌려드린다는 걸 깜빡했어요. 근데 왜 지금 이거를? 서랍 정리하다 보여서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민지 아줌마는 아니고 엄마 옛날부터 아는 친구가 준 거야. 아직 일 남았지? 나 먼저 퇴근할게. 수고해. 이상하네. 서화가 이 사진 갖고 있으면서 왜 아무 말 안 한 거지? 반세기 역사를 정리했는데 마냥 쉽지만은 않지. 그래도 엄마 힘낼 거야. 어? 네가 많이 협조해줘. 자, 아,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응? 우 소장. 아이고, 오늘도 퇴근이 늦네. 수고 많으시네, 형님. 아니, 안 출출해? 족발 좀 먹고 가. 진짜 많이 가. 사장 엄청 많이 해. 진짜? 아이고, 이제 들어오는구만. 사장. 수고하십니다, 형님. 그 밤에 그렇게 떠들어도 돼요? 형님, 잘 먹을게요, 형님. 아니, 무슨 여기가 독서실이야! 채훈아, 너도 족발 먹고 가. 나루 씨도. 야식 먹었는데. 아이, 돌아서면 배고픈 나이인데 먹고 가. 삼촌이 쏠게. 저희 다음에 먹을게요. 가요. 맛있는 냄새. 우리 한 입만 먹고 갈까요? 또 먹어. 자자자자자, 우리 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 삼촌이 쏜다. 아, 차 빵이야. 잘 먹겠습니다. 야, 채훈 씨, 너부터 먹어봐요. 감사합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겠네. 맛있죠. 그때도 먹어봐서 알지만 진짜 이제 맛있네. 어떻게 술 좀 하나? 아, 일단 술 먹는 사람들 바라지 너. 난 이게 더 맛있는데? 이쪽. 아니, 네 방을 그 남학생한테 월세를 준다고? 그럼 넌? 언니랑 같이 쓰면 되지. 아니, 뭐 만정이모나? 네가? 아니, 라운이가 다락방 쓰는 것도 그렇게 싫다고 며칠씩 단식 투쟁했으면서. 아휴, 그땐 철이 없었고. 대신 그 남학생 월세 반은 나 꿔주라. 왜? 너 또 뭐 시술밖에? 아니. 아, 그냥 연습생 하느라 돈 못 버니까 용돈 쓰게.
아이고, 엄마가 용돈 줄게. 아, 싫어. 나도 뭔가 어? 우리 집에 기여하면서 용돈 쓰고 싶어서 그래. 다녀왔습니다. 어, 왔구나. 회의 중? 언니 불편하면 만정 이모랑 같이 있을게. 그래, 작은 누나. 그게 좋겠다. 같이 써. 언니. 어, 고마워, 언니. 저리 가, 야. 야, 야, 빨리 집 나르러 가자. 어. 언니 마음 편하게 돼. 고마워, 언니. 재훈아, 괜찮겠어? 할 수 없지. 뭐 저런 생각하는 것만도 기특한데. 이게 냄철 들었나? 야, 얘들. 너 진짜 괜찮겠어? 너 큰 누나랑 방 절대 같이 안 쓴댔잖아. 계속 뭐라고 한다고. 아, 지금 그게 문제야? 나 거기 연생 들어가려면 당분간 수입도 없는데 용돈 필요해. 야, 너는 그동안 모아둔 돈도 없냐? 어? 그 용돈 어? 이럴 때 좀 쓰면 좀 줘? 어? 아, 있지. 근데 그거는... 아, 그래. 그렇게 됐다. 반성 중. 반성 좀 해라. 아유. 야, 조심해라. 안 떨어지게. 야! 야, 같이 둘. 너 그거 하나만 들고 가. 야! 얘기해봐. 뭐 어떻게 된 건데? 응? 아니 할 말 있다며. 나한테 다 털어놔 빨리. 어? 언니 애들 친부모나 누구 연락 왔지? 아 왜 그런 거 아니야. 아휴, 내가 좀 요즘 우울해서 가을 타는 건지 그냥 네 형부 산소에 갔다 온 거야. 바람도 쐴 겸. 진짜? 우리 엄마 힘드셨구나. 우재희씨, 들어왔어요? 아닌가?